아니 뭐 사이 좋고 툭툭 털 것 털고 네. 굉장히 편해 보여요. 관계가 긴장되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삐져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풀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제가 압니다. 이제 그렇죠. 본인이 딱 삐져 있는 순간에 뭘 까서 이렇게 먹여드리면 돼요. 어... 그냥 애야. 절대 안 먹습니다. 네, 이렇게 무슨 음료수를 네. 이렇게 저 음료수 좀 형 줘 그러면은 그냥 갖다 주면 네. 욕을 먹어요. 네. 까. 까. 귤도 귤을 이렇게 먹으면 형 귤 하나만 줘. 그래서 귤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. 까. 닦아서 아 하면 하나씩 이렇게 따서 넣어. 모든 포장돼 있는 건 다 까줘야 돼. 심지어는 누워 있을 때 입에도 넣어드린 적 있어요. 야 지금 동생들 복수결정 지금 야 무슨 최동아 성토대회도 아니고 아 이거 재밌다 형 이거 드세요 까 네, 어, 리얼했다 형 리얼해요 근데 얼추 비슷해요 나와요 막 포장돼 있는 거 내 형이 기분 좋은 날은 좀 바뀌어요 까줘 맞아 까줘 어 말투가 틀리구나 우리 최동아 씨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들어봐도 돼요? 네? 진짜 그런 적 없는데? 지금 와중에 계속 말하실 때 그 어투가 평상시 네. 어투신 아 그러십니까? 이야 제대로다 진짜 재밌다 네. 서로 이렇게 개성을 안다는 게 재밌잖아요 네. 나중에 방송에서도 이렇게 네. 얘기하면서 둘은 즐겁지만 이제 집에 어떻게 갈 거야? 이제 오늘 괜찮아요. 차 따로 왔어요. 따로 왔어요. 네, 왔습니다. 오늘 이후부터 귤을 한 10개는 까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, 이거. 뭐 말 안 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뭐 어떤 말을 안 들어요? 친구랑? 아니, 그런 건 저는 안 시켜요. 저는 그런 건 안 하고 귤은 까라 그래요. 그 유명한 귤 사건. 야,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오해를 받았는지. 왜? 까. 예. 네. 애 귤을 갖다 주고 까 그래서 까면 먹고 네. 뭘 까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집어먹질 않아요 입에 넣어줘야 돼요 입에 이렇게 왜 그래 그거 몇 달 안 했잖아 근데 아직도 그래요? 예. 올 겨울이 무서워요 저는 올 겨울이 야. 사탕 이런 거 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? 이렇게 보살핌 받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? 음미한데? 음미하고 있어. 좋아. 그런 게 좋아요. 왜냐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요. 동생들이니까. 재밌게 지내려고. 재밌게 지내려고? 그냥 귤을 드세요. 이렇게 주면 싫어. 안 먹어. 여기다가. 왜요? 드세요. 까.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. 사탕 드세요. 까줘. 이런 거. 재미있게 이렇게 귀여웠어요 그때 네. 얘기 처음 그러려고 한 건데 정말 네. 누군 다 그걸 잘못 받아들이신 분들은 내가 뭐 정말 독재자처럼 차 안에서 네.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물도 안 손에 안 들고 먹고 막 이러는 줄 아시죠? 물도 손에 안 들고 먹으면 물고문이지 남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줄 알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용준님 동아님한테 굉장히 그 동아 씨한테 섭섭했던 거 나한테는 귤 까라 해놓고 나는 귤을 까주지 않았다. 징그럽다 그놈의 귤 정말 옆에 혹시 몰라서 이것도 써놨는데 감정 표현 잘 안 해 표현 안 해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그 쓰는 칸에다가 제대로 쓴 그 어떤 이거는 이제 보조예요 보조 근데 정말 제대로 공식적으로 나한테는 귤을 까라고 나는 귤을 까주지 않았다 너무 섭섭했어 네 올겨울에 동아 형이 저한테 귤 좀 까줬으면 좋겠어 그놈의 귤을 다 까줄게 내가 내가 다 까줄게 귤을 까서 통조림처럼 하나하나 속살을 벗겨줘 내가 다 까줄게 뭐 까달라는 거 안 되는 거에서도 까줄게 뭐 와 갖고 오기만 해 내가 다 까줄게 사과도 손으로 깎아주고 야 히트다 나한테는 귤 까라 해놓고 나는 귤을 까주지 않았다